모험한다? 세상을 돌아다닌다? 우리가 그간 해보지 않았던 일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멀리 보이고 산들이나 눈 덮인 산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는데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해뜰 때나 해 진력이나 이제 볼륨메트릭하게 구름이 잘 나오는데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빛 같은 거 계산이 이렇게 정확하게 되고 멀리 보이는 풀들까지 신경 썼고 풀들 렌더링 하는데 좀 고생들을 많이 했는데 마지막에 핵심적인 이야기 자체가 맥더프와 동료들에 대한 얘기고 웅카와 맥더프가 낚시를 하고 있는 신이고 낚시 컨텐츠도 게임 내에서 들어갈 거예요. 동료들과 마을들을 살피고 이런 마을들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는 게임이 될 거예요. NPC들과 만나서 뭐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일대의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플레이를 하게 될 거예요. 가장 친한 친구인 말들은 항상 등장할 거고 움직여야 되고 이동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플레이가 될 겁니다. 이제 맥터프 같은 경우는 게임 내에서는 이제 북부인으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컷신들은 보면은 그 갈등들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자세하게 스토리를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고 스토리는 계속 현재 지금 다듬어지고 있고 다듬어진 상태에서 지금 현재 완성된 부분들에 대해서 컷으로 만들어진 케이스고 여기서 나오고 지금 현재 인물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아마? 이건 젊었을 때 맥더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시간 던전이라고 저희가 현재 지금 부르고 있는 건데 일상적인 어떤 그런 공간이 아닌 시간이 왜곡되어 있는 공간 안에서 주요한 플레이들이 일어나는 그런 공간이고 이건 나중에 공개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전투는 밀리형 공격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고 1대 다의 전투도 있고 1대 1의 전투도 있고 현실적인 전투의 느낌을 가지면서도 오락성을 지니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재미가 있을까? 여러 번 물음을 날린 다음에 게임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친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무기를 찾아서 지금 현재 간 거예요. 무기를 놓쳤다 이런 개념들이 존재할 거예요. 주인공들은 그 무기 다시 주워갖고 싸울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이게 이 씬 같은 경우가 무기를 떨어뜨린 상태고 카드 튕기기 해야 되고 바로 처형 액션으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경우는 프로레슬링을 보면서 게임 내에서 어떻게 구현할까에 대해서 예전부터 고민을 했다가 이번에 좀 답을 찾은 것 같아서 좀 더 적극적으로 현재 지금 넣고 있고 저희가 이제 표현하고 싶었던 것 중에 로프 반동이라고 하는 플레이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합격기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지를 잡아서 이제 플레이하는 거고 화살을 빛나가게 하고 뭐 여기는 이제 태권도 보다가 아 저거 좋네 하고 싶은 발차기를 그냥 다 넣어봤어요. 새로운 신호가 있을 때 그걸 탐지하는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계속 확장하고 있는 단계예요. 각가지 퍼즐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요. 맥더프에 대한 플레이입니다. 네, 망자의 강이라고 이거 던전을 탐험할 때의 얘기들이고 루프 액션 때문에 절벽 건너편으로 갈 수 있고 다른 플레이로 연결되는 그런 거 만들고 있습니다. 치열한 야생 동물과의 싸움? 번개의 몬스터와 일격을 한 이후에 저 번개의 스킬을 익히게 되는 장면입니다. 시험이라는 개념들이 있는데 주인공을 시험하는 그런 일상들이 되게 많이 벌어지는데 스킬이나 뭐 기능이나 뭔가 능력들을 얻어내는데 도구들로 활용이 될 거예요. 처절한 보스 몹들과의 싸움 맥더프와 이 영의 관계는 무엇인가 에 대해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건 자세히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시간 던전에 들어섰을 때의 맥더프
제가 누구냐라고 다 묻고 있는데 그럼 게임플레이 하면 알 거예요. 끝. 불분사.